선상 살인이 발생한 광현 803호가 속해 있는 선사의 다른 어선에서도 칼부림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상 살인 피의자인 베트남 선원 2명은 오는 27일 국내로 압송될 예정입니다. 황보람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6월 해경으로 접수된 선상 폭행 사건 고소장입니다. 광동에 온의 광현호 세척은 지난해 2월 부산을 출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항에 입항했을 때 광현 802호의 한국인 항해사가 베트남 선원에게 흉기로 찔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광현 803호 선상살인이 발생하기에 앞서 같은 선사의 다른 배에서 칼부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802호 선장은 이로 인한 충격으로 배에서 내려 귀국했다고 취재진에게 털어놨습니다. 당시 광현호에 탑승했던 선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지만 해당 선사는 흉기를 들고 장난을 치다 생긴 사고라는 전혀 다른 입장만 되풀이합니다. 항해사가 선원들하고 장난치다가 다쳤다. 조금 칼이 비리고 이래갖고 치료받고 했다 해서 그런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해경은 폭행 고소만 있었지 칼부림 사건은 신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일어난 칼부림 사건을 선사가 해경에 신고했었다면 이번 선상살인을 피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한편 광현 803호의 선상살인에 대한 현지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해경은 피의자인 베트남 선원 2명을 오는 27일 국내로 압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